요즘 에스프레소 바가 유행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찾는 매장을 카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카페에서도 대부분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해서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음료를 제조해서 파는데요. 근데 난데없이 에스프레소 바라니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매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쟁이 호랑입니다. 오늘 커피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유행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바. 그 정체가 뭔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에스프레소 바, 이 단어가 뭔지 알아보려면 먼저 이 용어를 구성하는 두 개의 단어, 에스프레소와 바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먼저 에스프레소는 영어의 익스프레소와 대응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빠르다는 뜻이죠.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이 발명된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하우스의 생산성을 위해서 추출 시간을 단축한 커피 머신을 내놓게 됩니다. 압력을 이용해서 커피 시간을 단축하게 된이 방법은 이후로도 계속 발전되고 널리 많은 커피숍에서 사용되게 되었죠. 커피 시장의 혁신이었습니다. 인기는 엄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등등의 음료도 사실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소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는 뭘까요? 바는 길고 넓게 세워져 있어서 내부에서는 바텐더가 주류를 제조하고 외부에서는 손님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테이블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텐더들이 바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마주보고 소통을 하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형태의 주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커피를 제조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도 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류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바텐더와 같이 바에서 일을 하지만 커피를 다룬다는 점에서 바리스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썰도 있어요. 에스프레소 음료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커피숍인데 바 형태로 된 테이블이 존재하고 바리스타가 음료를 제조하는 과정을 쉽게 볼수 있는 곳, 그러면서 커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커피 메뉴는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알수 있을 거예요. 간혹 콜드브루나 핸드드립을 이용한 메뉴가 있지만 이건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커피를 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용한 음료를 주문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카페 어디든 들어가 보세요. 10곳 중에 9곳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을걸요. 그렇듯 우리는 에스프레소 음료를 계속 즐겨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바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커피숍이 매우 희귀했을 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카페 메뉴를 취급하면서 바 테이블만 설치하면 그게 에스프레소 바 아니야? 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에스프레소 바의 메뉴를 보면 조금 달라요. 보다 작은 에스프레소 전용 잔인 데미타세를 이용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이탈리아에서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커피 문화는 이탈리아인들의 아침을 열어주는 음료라고 보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에스프레소를 딱 마시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에스프레소를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대로 먹지는 않아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섞어 마시거나 크림을 올려서 에스프레소 꽃바냐를 만들어 먹거나 우유 거품을 섞어서 에스프레소 마끼아또를 해 먹거나 뭐 카푸치노를 해 먹거나 그렇게 마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여기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0년 전쯤에 카페가 막 대한민국에서 성행하기 시작했을 때 카페 메뉴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보면은 꼼빠냐,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이런 것들을 다 존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그런 메뉴가 있었던 이유는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 메뉴가 이탈리아에서 넘어왔고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메뉴가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에스프레소 바는 사실 초기 형태의 커피숍, 카페였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에스프레소 바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유행이 지나면 한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바는 포화 시장이 된 대한민국의 카페 문화에서 새로운 형태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희석되지 않은 에스프레소 음료는 카페 시장에서 도태된 이력이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마시기에는 너무 독하고 양도 적고 그렇다고 특별히 싸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이에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해서 에스프레소를 희석하지 않고 즐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했다면 일반적인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메뉴의 판매량이 늘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여러 가지 에스프레소 바와 비슷한 메뉴들을 구성하고 판매했을 거예요. 사실 이 메뉴들 되게 어렵지 않고 지금 카페에 있는 재료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양한 카페의 변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생기고 없어지면서 분명 카페 문화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페 사업을 생각하시거나 카페를 하고 있는 분들께는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시는 것을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카페 문화와 관련된 유행은 보통 서울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1, 2년 정도면 사라지고요. 그게 지방으로 또 넘어가면서 2년 정도 되면 다시 잊혀지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과연 에스프레소 바가 대한민국에 정착할지 아니면 잠시 유행으로 지나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스프레소 바가 있었다면 함께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커피쟁이 호랑이였고요.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커피 추출에 대한 팁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